수술 대신 재담을 선택한 열정. 몸은 쇠약해지고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소리에 대한 열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통의 소리를 되살리고자 아픈 몸으로 후악을 양성하는 재담 소리꾼 백영춘 씨의 신명나는 한판 소리에 빠져보자. 서울 서초동. 재담 소리꾼으로 유명한 백영춘 씨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고 있는 경서도 창악회를 찾았다. 백영춘 씨는 병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모두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보내고 있다. 그에게 이곳은 꿈을 키우는 희망 발전소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게 아주 목소리를 맑게 깨끗하게 한번 해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어? 살아있는 재담 소리의 전설 백영춘 씨. 4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신장도 망가져버린 백영춘 씨. 하지만 그의 목소리 어디에도 아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장구를 치는 손놀림도 가볍다. 몸무게는 점점 빠져가고 있지만 소리가 있기에 결코 두렵지 않다. 그렇고 말구시다. 백영춘 씨의 소리를 따라하며 재담 소리를 배우고 있는 강습생들. 현재 이곳에서 소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모두 40여 명. 대부분 우리 가락에 푹 빠진 3, 40대 중년들이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 소리는 이들에게도 생활이 됐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경서도 창. 경서도 창 복원은 그의 남은 인생에 있어 숙제다. 이렇게 열심히들 노래 연습하고 계신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경서창. 예, 경서창 중에서 그 저쪽 강원도 쪽 민요하고 함경도 쪽 민요예요. 예,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신고산 타령 이렇게 하는 거죠. 장단이 좀 특수해가지고 전통의 소리가 현대화에 밀려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 백영춘 씨. 그나마 재담 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제는 소리의 복원을 위해 각처에서 노력을 해야 할 때. 경서도 소리단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민요를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 서울 경기 중부 요 지방 소리를 경기 소리 경기 민요 뭐 이렇게 가고요. 또 황해도 평안도 이쪽 소리를 서도 소리 뭐 이렇게 가고 또 저 전라도 쪽의 호남 소리를 이제 남도 민요 뭐 판소리 뭐 이렇게 가고 그리고 강원도 지방 함경도 그쪽으로 동북민요 이렇게 해서 한 네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헌 노래는 이 이제 그 강원도 함경도 쪽에 이렇게 노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서울 그 남도 소리를 제외한 호남 소리를 제외한 이 경서도 창을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단체인데 경서도 창악회가 예전부터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연구소나 이런 건 많이 있었어요.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한 지금 한 6년째 지금 이렇게 이제 교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파 보급하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백영춘 씨는 소리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소리 각각에 담긴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고려가 망하고